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고주알 외치시는 소리가 제가 원하는 데시벨이 안 나와요. 아, 좀 그렇습니까? 힘차게 하셔야죠. 금요일인데. 아,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내일이면 주말이잖아요. 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외롭게 또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으신 건가요? 예, 금요일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은. 약간 열심히 다니셔서. 예, 조금 지칩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다 주말은 충전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셨어요? 머리 자르셨나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언젠가 장모부장님을 미용실에 이제 모시고 가서 헤어스타일 변신을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뚝 같습니다. 근데 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또 지적을 계속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제가 예의 없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달라지실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모시고 가세요, 팀장님. 팀장님은 머리 그렇게 예쁘게 하시고.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펌 한 번만 해드리면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 본부장님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은 금요일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좋은 흐름 그리고 반대로 좋지 못한 흐름 베스트 워스트 종목 6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세 종목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로는 니콜라, 코티, 카니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스트 종목을 팀장님이 그리고 베스트 종목을 장 본부장님이 보실 거예요. 예, 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전에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 지금 첫 번째 종목이 니콜라예요. 네. 니콜라는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이 종목이 반등을 했어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장중에 48% 뭐 상승하고 정말 이슈가 너무너무 좋은 이슈들이 그쵸. 많았는데 아, 정말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나온 이후로 한 주간 정말 이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이 마이너스 21%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8% 올랐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뭐 60%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밝혀진 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쵸. 할 정도로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이 SEC 그리고 법무부까지 지금 이 조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니콜라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조사가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무부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니콜라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 많이 없지 않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은 정말 깨끗한 정말 금융의 이런 선진국 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빈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약간의 민사지만 일반 주주가 니콜라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일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에 대한 문제, 이 차가 엔진이 있냐 없냐, 그냥 껍데기만 모양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소송이 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냐. 예, 그래서 일단 그건 거짓말 아니냐, 사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법무부까지 나서서 약간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때까지만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빨리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을 오래 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코티인데요.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화장품으로 유명한 업계이죠. 사실 이 화장품 업계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그런 리테일 그리고 이 면세점까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 매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이 사실 이 2015년에 P&G의 그룹에 있는 40여 개 브랜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S&P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7년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급등을 하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2020년 2분기 매출이 5억 달러. 그러니까 20억 벌던 기업이 5억
5억 달러를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4배 이상 급감을 하면서 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추가적으로 S&P 500에서 이제 편출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사실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네. 뭐 색조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신규 제품을 많이 사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 네.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언제 회복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워스트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잠깐 알았었던 종목인데요. 카니발.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어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6%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꿈꾸던 그런 럭셔리 여행의 대명사였는데 사실 이 기업이 평균 40억에서 60억 달러 벌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7배에서 8배 급감하면서 7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얻었어요. 뭐 가긴 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가진 않나 봐요. 어떻게 이 7억 달러를 그나마 벌었는지도 사실 잘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그나마 매출이 7배, 8배 이렇게 줄은 모습이고요. 사실 이 3분기 매출이 1억 3천만 달러 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 신주를 10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면 테슬라가 이번에 왜 S&P 편입이 안 되고 네. 신주 발행을 1%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가 50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테슬라가 엄청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주 발행을 10%를 한다는 거는 정말 네, 많은 주주분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크루즈선 18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이 크루즈선에서 네. 12%가량을 네, 다시 매각을 하겠다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이 카니발이 너무 악재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팔릴까요? 이게 팔릴지 여부도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 뭐 내년 예약분까지 모두 다 취소가 됐다. 네. 사실 아 이게 여행이 언제 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여행 목적인 경우가 뭐 99%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보다 뭐 비즈니스도 1%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더 빨리 언제 돌아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세 종목 봤습니다. 니콜라와 코티 카님을 봤는데요. 장공 부장님이 왜 워스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김동근 팀장님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우울한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은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좋은 걸로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자꾸 얘기하면 네. 스스로 좀 우울해지는 아, 그러네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약간 팀장님 네, 굉장히 우울 네, 모드로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맞습니다. 마음을 좀 대변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밝게, 네, 밝게. 베스트 종목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첫 번째 맞습니다. 종목부터 볼까요? 나는데요.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베스트에 뽑혔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낸드 가격, 디램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낸드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주력 제품인 256기가, 128기가 정말 조금 올랐어요. 좀 올라주면서 가격 하락을 좀 막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려 목표 주가를 58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오. 근데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장외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나요? 아, 지금이야 뭐 안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뭘 보고 계시길래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네. 이 반도체 기업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속에서 약간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네. 관련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참 오랜만에 베스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놨고요.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시스코입니다. 너무 약간 섣부른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시스코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식품 도매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학교나 직장에 이렇게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나 문을 닫고 직장에 문을 닫다 보니까 많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 서서히 좀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백신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8월이 되면 9월에 나올 것이다. 9월 되면 이제 11월이다. 라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백신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연말 가면 내년에? 내년 가면 또 내후년? 이렇게 될 정도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섣부르게 시스코에 대한 반등을 약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감에 이번 주에는 올랐지만 사실 다음 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또 기대감이 꺾이면서 워스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이 확산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 빠르게 다시 한번. 또 늘어나고 그리고 인도는요. 거죠. 인도는 정말 엄청나고요. 오늘 조금만 넘어가면 새로운 갱신이 나옵니다. 기록이. 뭐가 나오냐면 코로나 확진자 3천만 명 글로벌. 지금 2,970만인가 그렇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3천만 명이 이번에 감염이 된 겁니다. 해외에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난데 아니 3천만 명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코로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없죠. 네. 네. 이게 사실은 뭐 감기도 있고 하지만 이게 보게 되면 이 감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치사율이 어떤 너무 예, 치사율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또 강세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는 코로나가 만약에 더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해서는 약간 주가 회복이 더디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베스트 종목 G가 올라왔어요. 항상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워스트에서 자주 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약간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매각하고 안 좋은 걸 팔아버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거는 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뭐가 팔아서 내 살을 떼서 몸무게 줄인들 그쵸.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기마다 약 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엄청 큰 돈입니다. 2조 원이니까요. 최근 분기에는 뭐 지금 4조 원까지 늘어나는 모습인데 사업 매각을 통해서 조금 더 현금을 보충한다는 건데 아니 뭘 팔아서 보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뭐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현금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또 기대하는 부분에 뭐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고요. 현재 너무 이렇게 딱 자르시네요. 그렇죠. 그런 건 없고 지금 받은 돈으로 급여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기본 직원들한테 퇴직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예 지금. 그런 걸 쓰기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 먼 모습이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해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제 매수합니까?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매수하시면 좋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베스트 워스트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워스트 중에 베스트를 꼽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김동관 팀장님은 워스트 중에 베스트 꼽을 만한 종목 있나요? 아 그래도 꼽자면 니콜라를 니콜라? 꼽고 있습니다. 네. 아 베스트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네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실 많은 우리 대한민국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꿈과 희망이 니콜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긍정의 기운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니콜라 꼽아봤고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어떻게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 쪽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디램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본다 그러면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거 있을 것 같고요. 네. 꾸준하게 올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뉴욕 증시의 오늘 밤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소비와 관련된 지표인데 이게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77 하면은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가 좋은 거예요? 팬데믹 전에가 100이었습니다. 100. 예, 100. 100인데 거의 지금 7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100이에요? 예, 아니 기준이 100이 아니고 그냥 이건, 점수로 예, 점수로 치는 건데 100이었어요. 전에는. 아직까지 85 가기 때문에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그래도 볼 수 전월 있습니다. 대비해서는 지금 예전보다 조금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긴 하네요. 뭐 3, 4 이렇게 올라가서 되지 않고요. 10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왜 강하게 드리냐면 지금 경기 회복이 썩 그렇게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반에 미국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니 좀 끊겼어요. 네. 아, 그 기업 말입니까? 그 훌륭한 기업? 예, 뭐 아유, 그런 걸로도 정말, 미국 쪽의 심리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US 스탑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예,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저희가 딱 두 번 정도 발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26일 날 한 주를 4주로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당히 호재 인식하시면 그쵸.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꼭 이 기업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발굴은 넥스트라 에너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의 시간 뉴스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건 팀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